시장의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과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뭐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골라야 할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데 이재규 대표님이 팁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미증시도 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뭐 달러도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1200원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 좀 시장에서 약세로 평가를 받았었던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기술주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과 모든 섹터의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부각되더라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과거처럼 모든 기술주와 성장주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실적이 바닥을 찍고서 개선되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뷰를 봤을 때에는 기술주와 성장주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의 관심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는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기술주와 성장주가 다시 올라선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술주와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두고 성장주나 기술주 쪽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와 뭐 성장주 중에서 뭐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쪽에 관련된 이야기 아까 이슈파워에서도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자동차 관련주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좀 많네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왔고 코멘트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지난 10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이 반도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반도체가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그 코로나의 접종률이 올라가고 감염자 수가 줄어들면서 공장이 재개됐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 이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도 올해 3분기 때 이제 저점을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4분기나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뭐 자잘한 부품주들도 많이 있고 뭐 상승할 수 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도 많지만 저는 일단 기아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부족 현상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눌렸었던 상태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우리나라 완성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 뭐 전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 부분들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듯 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내 그러니까 글로벌 도매 판매 기준으로 10% 미만의 비중만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신흥국에서는 탑3 안에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과 자동차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가격대가 고점을 찍고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수급만 들어오게 된다면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은 사실상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부품만 들어오면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뭐 공급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 중국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신흥국이나 유럽,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배제되는 모습인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아 같은 경우는 신흥국 시장을 완전히 점유율을 크게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3분기까지는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4분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2022년도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실적적인 부분은 올해 3월 3분기에 저점을 찍고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자금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나 좋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자동차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자. 그중에서도 기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